봄 향기 가득한 쑥 부침개에 담백하고 시원한 제첩국. 집에서 챙겨온 반찬들까지 소박하지만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내의 제첩국 맛이 만족스러운 집심엔 쑥 부침개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향기로움이 몸만 가득 있는. 혼자 할 땐 맛볼 수 없었던 즐거움입니다. 당신 옛날에 혼자 살 때 콩나물국에다 김치 넣어갖고 뭐 이만한 찜솥에다가 끓여갖고 먹었다며. 그럼 맨날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큰 냄비 끓여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먹어가지고 먹지. 그러니까. 애들이 와도 맨날 그것만 나오니까 그냥 나중엔 얘기지만 집에 오면 맨날 콩나물 김치국. 그리고 이게 그때 혼자 먹던 것보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는 거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누룽지 숭늉에 네? 압력밥솥 되는 이 진짜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그래서 어때? 너무 행복하지. 행복하지. 너무 고맙고 행복하지. 맞아. 나도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맞아. 그 정도야? 아 그럼. 서로가 채워준 건 단순한 허기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마음까지 충만해졌죠. 침낭 깔고 잘 준비합시다. 바깥은 아직 쌀쌀하지만 집식하 안은 훈훈하기만 합니다. 자기야, 오늘 좋은 데만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아직도 우리나라 좋은 데 많아. 자기가 골라갖고 이번 여행 해주는 거 아니야. 그지? 당신은 나 만나기 전에 그다음에 그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워놨었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바빴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뭐 노후에 대해서 그냥 아유 이대로 내가 능납이다. 나도 참 불쌍한 여자구나. 내 인생이 아깝구나 이런 생각했어.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미래가 없었던 것 같아. 아내의 힘든 시절이 떠올라 집시민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다음 날 아침 집시민은 출발을 서두릅니다. 이른 아침에 어디 가는 거야? 화석 단속에 출발하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이렇게 일찍 무슨 이벤트야? 눈치채지 못하겠어요? 어. 눈치가 아주 먹통이시구만.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아니 뭐 그럼 결혼식을 하는 거야? 에이? 어? 결혼식을? 어. 자기 누나 결혼식 못했다고 결혼식 시켜주는 거 아니야? 진짜? 결혼식을? 진짜? 그럴까? 어? 아유 이게 저기 저 몸매 관리도 안 하고 설마 설마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긴장하는 아내. 부부가 도착한 곳은 한 웨딩쇼. 진짜네. 우와. 진짜.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진짜야. 10년 전 가족들과의 상견례로 식을 대신했던 부부. 오늘 이곳에서 아내는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정말 별일이야. 진짜 별일이다. 나는 연예인 온다 그래가지고 화장이나 좀 해주나 할 때는. 아직도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 아내. 설마 여행지에서 리마인드 웨딩을 준비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기대해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막 와갖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지 이런 이벤트는 상상도 안 했어.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집시맨. 그 미안함을 이제야 풀어보려 합니다. 결혼식을 제대로 못했고 또 그냥 뭐
식당에서 그냥 이렇게 친척들 모시고 앞으로 잘 살겠다라고만 했는데 이제 리마인드 촬영을 하고 싶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그렇다고 작년에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무슨 쫀쫀거냐. 부부는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집시맨 부부가 한창 준비 중인 사이 저도 서둘러 예식을 올릴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을 올리기로 한 장소는 바로 거제도였는데요. 바닷가 앞에 세워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 이곳에 조촐하지만 나름대로 예식장 분위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제법 결혼식 느낌이 나는데요. 세상 촬영인데? 네, 오늘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네, 여기서 이렇게 아, 웨딩? 그 은혼식을 아, 은혼식? 리마인드 웨딩을 아, 은혼식을 차순영이 되는 건 아닌데 갑자기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저도 당황했는데요. 잠시 후 집시맨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네,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이 등장 중입니다. 하객 여러분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화이트 카펫을 밟으시면서 신랑 신부가 등장을 하셨습니다. 아, 아름다우십니다. 네. 조금 더 앞으로 오시죠. 네. 자, 집시맨 최초 여행지에서 올리는 결혼식인 듯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신랑 최승준님과 신부 김정자님의 10년 만에 리마인드 웨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맺어진 지 10년 만에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하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자, 지금부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최승준님부터 신부 김정자님께 사랑의 맹세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영원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늘 저희가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하죠. 뭐 이렇게 신부를 안고 뭐 뛴다던가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신부를 안으시고 정자야 너밖에 없다를 100번만 외치는 거는 예? 힘들 것 같은데 100번 좀 많은데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나도 처음인데. 무겁지? 나는 살아있다. 살아계시네요. 야, 정말 사랑의 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분 앞으로 더 빛날 미래를 향해서 계속 이어지는 35년을 향해서 행진하시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감사합니다. 식이 끝나고 집시맨 부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따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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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지금 막 결혼식을 끝낸 신혼부부. 네. 아, 또 그 갈아입으시니까 되게 네. 캐주얼 하시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40대 중반 정도. 40대 중반으로 보죠, 남들이. 또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또 저보다 연상이지만 또. 아, 연상이세요? 연상이고. 어. 또 올해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 아, 근데 두 분이 실제로 나이 차이가 좀 나시나요? 한 살 차입니다. 한 살 차이? 아, 저보다 한 살 위. 아, 그럼 친구시네요, 거의. 거의 네. 친구지요. 그런데 가끔 내가 누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